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인양을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의원의 막말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부모에게 막말 문자를 보냈던 이성애 경남도 의원이 이번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맹비난했습니다. 학생들을 집회 시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부 좀 하라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역시 아이들을 동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한 경남도민들의 행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락 등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오늘은 할머니들까지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5대 조항을 철회한다면 다시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